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현입니다. 유니스토리 투자전략본부장 맡고 있고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것은 지난주 실적 많이 나왔잖아요. 빅테크 미국에 딱 두 가지 종목만 정리해드릴게요. 근데 애플하고 아마존입니다. 결론적으로 애플보다 아마존입니다. 언제까지 애플이 something new를 확실히 보여주기 전까지는. 애플 좋은 주식입니다. 아이폰 15도 예상보다 9월달 나왔을 때 잘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죠. 비전 프로는 내년도 봄 이후고요. 공백이 생겼어요. AI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는 회사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레토릭을 만들고 또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수많은 회사들. 좀 전에 말씀드린 아마존도 있겠지만 메타,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애플하고 아마존은 조금은 대조적이라서 가져왔는데 리포트 한번 보실까요? 애플 워낙 큰 회사니까 우리나라 국내 한국의 애널리스트들도 코멘트를 합니다. 제목만 보여드리면 하나증권에서 아이패드 맥 하드웨어죠.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 부진을 합니다. 하지만 2분기에서 발표했죠. 하지만 시장이 마이너스 10% 빠지고 있는데 휴대폰 얘기입니다. 아이폰은 선방한 거죠. 아이폰은 마켓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이폰 15이 대기하고 있죠. 그럼 뭐 나쁘지 않다. 그런 면을 보면은 분명 아이맥 상부로 아이폰의 매출이 전체 한 55% 차지합니다. 아이패드 맥 부진을 잊지만 아이폰이 선방했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게 한 분 계셨고 NH에서는 실적은 오케이. 뭐 실적은 이상할 거 없어요. 하지만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팅. 뭔가 새로운 걸 원한다. 비전 프로하고 중간에 AI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말한 거고요. 삼성증권 아주 심하게 얘기했는데 하드웨어 시장은 암흑이다. AI가 새벽을 졌는데 얘가 뭐가 준비됐을까? 의문을 던진 거고 맨 마지막에 메리츠도 마찬가지인데 아이폰은 좋다. 그래서 맥과 아이패드만 다르다.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나오면요 시장에서는 반응을 네거티브 반응합니다. 썸스뉴가 빠졌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비스가 버팀목이 된다는 이 말은 애플은 아이폰이 55% 매출이지만 그리고 서비스 분야라는 게 각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진이 예를 들어서 GP 마진으로 따지면 한 70%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GP 마진이 한 30몇%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GP 마진이 45%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가 매출 비중은 한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여도는 훨씬 높은 거죠. 서비스가 버팀목을 하는 거니까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모멘텀은 당분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 중에서 스마트폰에서 중국, 인도 얘기하고 있는데 좋죠. 그래서 아이폰을 애플을 좋아하긴 하는 건데 그것이 더 이상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려가게 하는 건 아니다. 왜? 미국이 중요하고 매크로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존은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마존은 원래 뭐 하는 회사죠? 예, 클라우드 갖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AWS의 비중이 매출의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진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거니까 아마존은 먹고 살렸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마존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차피 리테일에서 배달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리테일 배달해주는 이쪽에 마진 개선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방점이 있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마진 개선. 뭐에다가 클라우드 OK의 바탕에다가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물론 밸류에이션은 PER이 70배, 60, 50배 되니까 비싸요. 근데 우리는 투자가 계속 클라우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EBITDA를 많이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EBITDA 기준으로 하면은 과거 평균보다 낮다. 그래서 아마존은 좀 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는 뭐 또 여러 가지 뭐 좋았습니다만은 가이던스가 또 예상보다 좋았다는 게 핵심이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미국의 물류 시스템 자체가 지역별로 차별화하면서도 구조를 전환해서 비용 구조가 확실히 바뀌었고 여기에 회사 자체가 자신감을 상당히 피력했다. 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동감해 줬기 때문에 국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특히 북미 지역이 중요하죠. 북미 지역의 리테일 마진이 원래 애널리스트 예상이 1.9% 2% 안 됐는데 이번에 무려 3.9% 2%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전분기 1.2%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게 물류 시스템을 전국 단위를 크게 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세분화 전략을 확대하는데 제가 기술적으로는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도 정확히 안 되지만 이런 흐름을 파악됐다는 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최악을 벗어났거든요. 사실은 1분기 때 클라우드 쪽에 고객이 좀 사용량을 조절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라고 해서 4월 달까지 좀 컨선이 있었는데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있어서 비록 3분기에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가이던스를 별도로 하진 않았지만은 고객이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완화됐고 워크로드가 새롭게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톤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핵심 사업부가 바탕을 잘 깔고 아까 말씀드린 리테일 마진이 올라간 것이 기조적으로 갈성하면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아마존이 훨씬 더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